안녕하세요. 시와파 체리 농장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오늘 마지막 방제를 하려고 지금 SS기에 농약 타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푸르겐 그리고 피레스. 아주 싸죠. 프룬탄이라는 약재는 푸르겐의 카피 약재인데, 푸르겐이 한 12,500원? 13,000원 정도 하는데, 이 프룬탄은 9,000원이더라고요. 카피약이라 좀싼것 같습니다. 푸른탄은 9,000원, 피레스는 3,000원? 좀 될까요? 그냥 살충제예요. 마지막 방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15,000원 정도 들것 같은데, 간단하게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어제 저녁에 했고요. 하루 저녁에 다 못하니까 오늘은 노지 쪽에 1300평, 아직 유목이라서 간단하게 500리터로 한 번에 좀 아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 600평에서 한 700kg 정도 딴것 같고요. 금액으로는 좀 소소하지만 1500만원 정도 했고, 4년차고요. 내년에는 여기서 한 1톤 이상,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2500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장들에서 수확도 좀 될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매출 한 5,000만 원 이상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항상 목표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약 타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또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한반 정도 됐고요. 요즘에 좀 늦게 작업을 시작하니까 너무 늦게 끝나고 깜깜해지고, 그래서 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 이제 좀 선선해졌고, 5시 정도 되면은 방제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나왔습니다. 약 한번 처리하고요. 그 농장 가서 한번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약 타고 싣고 와서 내려서 방제까지 끝냈는데, 제가 깜빡했고 방제할 때는 찍지를 못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방제라고 생각하고 방제를 했는데요. 노지다 보니까 하우스 내에 있는 그런 나무들보다는 약간 충해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것이 좀 덜한 것 같아 보입니다. 순나방은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다 먹었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 그 자랄 때까지 성장을 확보한 뒤부터는 순나방 방제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순나방 먹어서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시기 되면 8월 말 정도 되면 이런 이파리를 그물처럼 만들어서 갉아먹는 이런 나방류들의 알을 놔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싹 갉아먹는 이런 병해가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게 약을 한다고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순차적으로 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와보면 또 부화가 돼 있고, 또 부화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살충제, 피레스 같은 거, 한 병에 한 4,000원 정도 하는 거, 요것만 하면 되는데,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 가져와서 방제를 또 하고, 이런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 지금 마지막 방제라고 생각을 하고 방제를 했지만 지금이 8월 31일인데 9월 정도에 한 번 더 방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리 보면 이제 나무가 좀 다른데 상대적으로 이파리가 안 말려 있고 푸르스름한 이 품종이 브룩스고요. 나머지 품종은 다 복진입니다. 복진 올해 2년차 키우고 있는데 복진은 이렇게 잎이 이 정도 시기 되면 살짝 말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나무가 좀 병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품종이 그렇다. 이쪽 가원이 5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쪽 반대편 가원이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오늘 500 타가지고 여기 1200평 정도 되는데 그냥 아껴서 한 번에 방제를 했습니다. 약 한 번 더 타기가 귀찮고 아직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노즐을 다 열 필요가 없고 위쪽 노즐을 막아버리고 아래쪽 노즐만 가지고 방제를 해서 500 가지고 1200평 방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뭐 키우면서 아예 손을 안 댔거든요. 유인 작업 같은 걸 아예 안 했고 유인 작업은 원래는 지금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유인 작업을 못 했고요. KGB 수영이다 하더라도 약간 더 각도를 더 벌어지게 키우기 위해서 유인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5m 간격이 너무 넓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겨울에 전장하면서 각도를 벌려서 유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기에는 좀 이미 나무가 굵어져 가지고 굳어져 버려서 어떤 나무는 이렇게 그냥 내리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약간 톱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전장 작업하면서 너무 두꺼운 가지는 약간 톱질을 아래쪽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톱질을 해가지고 각도를 잡고 유인줄 박아서 더 벌어지게 이게 수관이 복잡해지지 않고 약간 벌어지게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 이제 1년차 키우고 있는 브룩스하고 러시아 파로인데요. 생각보다 브룩스가 수세가 강하고 대목도 콜트라서 제가 여러 해 지금까지 11년 키우고 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1년 만에 강하게 커버리는 나무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KGB 수영이 아니라 주관형이기 때문에 주간 연장지에서 세 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한 2년 키운 것만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지금 여기가 지면에서 한 80c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심을 때 잘라서 심은 부분이고 아래쪽에서 곁가지가 4개 5개 나왔고 이게 연장지가 커 올라가면서 새로운 곁가지가 주간 연장지에서 올해 이게 나오면서 수관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올해 겨울에 전장 작업하면서 유인 작업하면서 위쪽에 있는 가지까지 유인 작업을 해주면은 1년 키웠지만 2년 키운 정도 되는 수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급한데 얼른 키워가지고 빨리 달아서 매출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제가 브룩스는 이 농장에 이제 3년차 키우는 나무가 있고 여기는 1년차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느끼는 바지만은 이게 수세도 강하고 병에도 강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다른 농장을 통해서 열매
과도 좋고 맛도 좋고 이거는 확인을 이미 여러 농가에서 확인을 해준 바가 있고, 단지 이제 열과가 좀 심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올 몇 말까지 비가림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열과는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겠죠. 나무 모양이 다릅니다. 이쪽은, 왼쪽은 브룩스, 오른쪽은 러시아 파로인데, 러시아 파로가 이렇게 가지가 나온 모양도 다르고, 위로 이제 뻗어 올라가진 않고 옆으로 퍼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관용으로 키우기에는 유인 작업을 안 해도 괜찮다. 어느 정도 잘라주고 내년에 다시 곁가지를 추가로 받게 되면 3년 정도 지나면은 손을 대지 않아도, 유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주관형의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파리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의 낙엽병이 온 것은 아니고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너무 굵어서 아래쪽 부분이 이파리가 이렇게 일부 낙엽이 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올해 120주 심었는데요, 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한 나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박테리아 캔커에 감염돼서 수지가 나오면서 죽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0주 중에 한 주 정도 죽은 것은 애교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나무 아래쪽에는 저번에 제초를 하고 나서 바스타를 이제 살포를 해가지고 죽여놨는데, 이게 나무 밑에 계속 이쪽 위로 풀을 베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 나무 밑에만 양쪽으로 50cm짜리 양쪽으로 해가지고 1m 제초 매트를 씌워서 좀 이쪽이 하는 작업을 좀 수고를 덜어볼까 하고 지금 제초를 해놨고요. 선선해지면 보통 9월, 10월 달에 좀 체리가 한가하거든요. 그때 부직포 방초망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직포 제초 매트가 이제 예초기 작업하거나 아니면 트랙터 제초기를 작업하더라도 이제 칼날이 감기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직포 제초 매트를 사놨고요. 선선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무가 풀이 죽어가지고 가라앉으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이 이제 8월 말인데 수확 시기도 아니고, 뭐 동영상 찍기가 뭐 열매를 보일 수도 없고 별다른 작업도 없고 그래서 띄엄띄엄 찍고 있는데요. 수확 끝나고 지금까지 저는 이 새로 식재한 가원하고 이제 키우고 있는 가원들, 그리고 이제 하우스, 그럼 농장에서 제초 작업, 또 방지 작업, 이게 계속 연속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제초 작업을 5번을 했는데요. 네, 트랙터 제초기로. 농부는 원래 풀과의 싸움이 숙명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이제 기계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손으로 제출을 다 전부 다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쪽 나무 밑에는 기계 제초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부직포 매트를 깔아서 이 부분만이라도 수고를 좀 덜어볼까 이렇게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쪽 저쪽 파원 해가지고 공부상으로는 1300평인데 비가림 시설 보조사업을 제가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자부담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곡성 관내에서 비가림 시설 자부담이 지금 30%인데 앞으로 아마 50%로 상향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올해 좀 돈은 없지만 70% 일대 연론 설치를 하려고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아마 10월 정도 되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림 시설 작업하게 되면은 그때 작업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말일 마지막 방지 작업을 끝냈고요. 얼른 들어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